왔다. 와서진에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경강도에 있는 미트컬처를 찾았습니다. 미트컬처는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주 메뉴는 스테이크와 피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쳐다보면 허름한 2층 집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미트컬처의 포화를 오픈하는 순간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바스타일의 테이블도 별도로 있는 형태의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대부분이 가족 형태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곳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당일 예약도 어렵고 웨이팅도 불가능합니다. 테이블에 메뉴가 있고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휴무이고 목요일에서 월요일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여기는 미트컬처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스테이크와 피쉬가 가능한데 약간 독특한 분위기예요. 이 지역에 유명한 강릉 버드나무 브루어리 수제 맥주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게 버드나무 맥주라고 해요. 오늘은 4인 기준으로 해서 메뉴를 쭉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와 피쉬 중에 스테이크 위주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강릉 버드나무 수제 맥주는 맥주 맛에 과일 향이 나고 짙은 오렌지 색깔을 띠는 독특한 맛을 내는 맥주입니다. 오늘 주문한 것은 코스 요리가 아니고 단품 요리입니다. 브레드와 골뱅이 에스카르 구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빵에다가 골뱅이 에스카르 구워를 올려서 먹으면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메뉴가 됩니다. 다음은 시저 샐러드로 해서 로메인과 베이컨, 술안에 치즈까지 올려서 아주 맛있는 샐러드로 나왔습니다. 사실 4인이 먹기에는 샐러드 양이 약간 적은 듯 합니다. 근데 맛은 아주 독특하고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주문한 전체 메뉴를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스테이크에다가 스테이크 머시룸 리조또, 골뱅이 에스카르고, 시저 샐러드, 새우 듬뿍 파스타에 감자튀김과 브레드가 스테이크에 딸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나온 음식을 정말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은 최고의 만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쭉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크 머시룸 리조또입니다. 아주 밥이 맛있습니다. 파스타에 새우 듬뿍 파스타를 맛보고 있습니다. 새우가 가득 파스타 위에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가장 맛있는 텐들로인 스테이크입니다. 정말 입에 살살 녹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크 머신은 리조또는 질리지 않고 느끼하지 않으면서 제 입에 가장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미트컬처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주요 메뉴가 스테이크와 피시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를 선택해서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에 예약하는 것은 필수이고 당일 웨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동반 식사를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내 돈 주고 먹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강릉에 가면은 반드시 들려야 할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